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비판적 사고력 안 기르면 우리 아이 성공 절대 못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시리즈 3부인데요. 서울 아파트값과 자녀교육 시리즈죠. 네, 1부는 서울 아파트값 왜 이렇게 오르나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그런 근본적인 현상들, 그 원인들 설명드렸고요. 2부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부로서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요. 비판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시면 나오니까요, 이번 영상 다 보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력 안 기르면 우리 아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바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값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서울 아파트 값과 관련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한지몇년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아파트에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주고 살고 있었어요. 몇년안 됐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보시고 집 가격과 매매가가 전세가를 보시더니 그때 아파트 매매가가 1억이고요. 전세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5천만 원 주고 살수 있는 집은 지방에도 별로 없다. 서울에 이런 집이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집값이 싸다는 얘기다. 빨리 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5천만 원도 사실 거의 다 대출금에 가까웠고요. 제 돈은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나머지는 다 빚이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집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늘 그렇지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상승론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곧 폭락한다라는 폭락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폭락론자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폭락론자 분의 주된 주장은 일본식 하락이 온다라는 거였죠. 우리나라는 일본 옆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일본이 80년대 때 엄청난 부동산 폭락을 겪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산업 모형이나 인구의 변화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곧 폭락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폭락론자와 상승론자의 의견을 듣고 폭락론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사실은 폭락론자의 의견이 더 그럴듯하다라기보다는 저 의견이길 바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05년 당시에서도요, 서울에서 1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조금 싼 편에 속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중심가로 가면 이제 몇 억짜리 아파트들이 그때 많았었죠. 한달 월급을 100만 원 후반 정도 받고 있는데, 이런 몇 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게 상상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그 의견이 더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집값만 폭락하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집을 사지 않았던 거고요. 그 폭락론자의 의견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께서 5천만 원더 내고 1억짜리 아파트를 사라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거부했지만, 1년 후에 그 1억짜리 아파트는 2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런 폭등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후에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집값이 일부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2005년과 비슷한 상황이 2013년, 14년, 15년에 벌어집니다. 그때 역시 똑같이 폭락론자와 상승론자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은요, 2013, 14, 15년에도 계속 폭락을 주장하셨고요, 상승론자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6년, 7년에 이 폭등장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세상의 원리, 법칙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원리와 법칙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러면서 이 양측의 말을 굉장히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두 얘기를 겉만 들어본 다음에 이 얘기가 나한테 더 유리하네, 더 솔깃하네라고 생각해서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덜컥 이 폭락론에 손을 들어준 거죠. 금융위기 이후 맞이한 조정장에서요, 그 조정장이 끝나는 느낌이 드는 2013년, 14년 때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폭락론자와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열심히 경청하고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옳은 이야기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두 이야기 중 무엇이 더 옳을 것인가를, 아, 이 폭락론은 틀린 이야기고 상승론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할지까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했던 사고 능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제가 2005년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 들었던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 없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란요,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권위라든지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요,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2005년 당시 저에겐 비판적 사고력이 없었죠.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폭락이 유리했기 때문에 폭락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승론자의 이야기는 저건 틀렸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요, 8년간 제가 성장하기도 했고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폭락론을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두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저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의 진실과 이것의 진실을 그냥 따져보았던 거죠. 비판적 사고력 안 기르면 우리 아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비판적 사고력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입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손쉽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을 수집해서 무엇이 더 올바른 이야기인가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력은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힘인데요.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는 완전한 정보화 사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이버만 들어가서 몇번 클릭해도 정보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정말 다 사실일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는 초등학생들이 답을 달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와 의견이 다른 의견도 있지만 명확하게 틀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TV에까지 출연하셨는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그 이야기에 매료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정보가 많다는 것은 그 안에 거짓된 정보가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많지만 폭락론과 상승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튜브든 네이버든 접속해서 많은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인터넷도 없고 책도 귀하던 시절에는요, 그책한 권만 있으면 굉장한 보물이었거든요. 그 책을 신성시하면서 받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뒤에 있는 책만 해도 2, 3천여 권은 되는데요. 이 많은 책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책을 보고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우리 아이들은 결국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지 않으면 가짜 전문가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진 전문가들에 속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학 선행학습이죠. 우리 어머니들 학원에 상담 가시면 수학학원에서는 당연히 겁부터 줍니다. 3년은 선행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정도 선행 안 하는 아이가 어딨어요? 많이 늦었네요. 덜컥 겁부터 주는데요. 그 목적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겠죠. 바로 수학학원의 수익을 위해서인데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더 거짓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요. 모든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고 어떤 이야기가 옳고 어떤 이야기가 틀렸는지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핵심 역량을 길러주라고 했는데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력 안 기르면 우리 아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그 옛날 사례들, 비판적 사고력이 없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제대로 분석하고 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드렸고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장을 떠나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정보가 많은 미래 사회, 비판적 사고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수많은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르는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게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